이번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, 정당, 단체 인허성명은 조성된 중재의 요구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류의 유문과 그 진향을 반영한 매우 진지하고도 획기적인 그런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연합성명에서는 남조선 당국을 포함해서 이 정당,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과 또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질문하고 언제 어디서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. 예,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, 접촉을 가질 때 대해서와 예, 서로에 대한 비방 증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하였습니다. 연합성명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연대, 통일 번영의 연대로 빛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적극 공추동할 것입니다.